빠르게 소개부터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동생분이신데요. 이분 성격을 제가 아는데 뭐 20년을 보고 지냈건 30년을 보고 지냈건 굳이 내가 거기 왜 가나 싶으면 그냥 안 오실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저의 간곡한 청에 와주신 이유는 뭔가요? 이 시기가 되면은 프리랜서 분들이 네네. 종속세 때문에 많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기회삼아 한꺼번에 알려드리고자 나와봤습니다.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직업 윤리다. 세무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프리랜서에게 심어주려야 되는 어떤 사명, 세무 전사기 때문에 모두가 세금에 대해서 아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꼭 찌른 거죠.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 네. 저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세무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 이윤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아 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세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세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웹툰 작가와 음악가 사이에 굉장히 먼 관계를 보이지만 네. 세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 겁니까?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종류가 비슷한 거죠? 소득 종류? 네. 적다. 안 적을 왜 이러세요? 적지 않으시죠? 아, 왜 이래. 원천 증세 영수증 가져와. 야, 이 룰루랄라. 들쭉날쭉하다는 게 세무에서 그만큼 좀 큰 특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세무를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히 좀 어려운 요인이긴 한가요? 아니요, 뭐 소득이 들쭉날쭉한 거가 어려운 요인은 아니고요. 네네. 프리랜서들은 자신에게 일을 맡기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일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그 여러 곳에서 지급되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어떤 식으로 신고돼야 되는지 좀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매년 이해시키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셨나요? 아, 그래도 작가들인데 뭐 이런 식인가요? 아,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오셨을까?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세금 바보들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다. 누군가는 돈을 주는데 네네. 누군가 돈을 주고 거기서 세금을 뗐다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그걸 왜 떼는지 떼서 어떻게 하는지 5월에 왜들 그러 난리야? 뭐 이런 거? 5월이 뭔데? 이러면서. 무조건 세금을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5월은 용돈 나오는데? 어, 네, 그렇죠. 연말 정산 시기가 되면은 제 13월의 월급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5월 종합소득세 시기에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는 무조건 환급받는 날이다. 신난다. 신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다. 딱 그 정도 생각하고 오셨군요. 네. 오늘 확인하실 거예요. 그 생각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지금부터 확인하실 텐데. 자, 이유나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프리랜서 세무 처리 가이드 특집입니다. 룰루랄라.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을 받긴 받는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신고해야 되나요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신고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은 자기의 소득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뭐 9개월 이렇게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언제 신고하냐? 12월 31일까지 소득이니까 그 다음 그 해에 신고할 순 없고 12월 그렇죠. 30일이 돼봐야 아.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마지막으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니까. 그거를 12월 31일에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는 5월 31일이죠.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룰루랄라. 세율이 뭐냐? 얼마를 벌면 도대체 얼마를 내는 거냐라는 거를 모르시길래 제가 표를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뽀찌를 떼는 겁니다. 또 얼마 벌었으면 이만큼 내놔. 이거잖아요. 세율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수입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플랫폼에서 네. 주는 돈 기준이 아니라 네네. 가장 마지막의 마지막 마진이라고 부르죠. 내가 마진.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계산된 소득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에 대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월급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월 200이면 1년이면 2,400이죠. 그렇죠. 2,400이잖아요. 순간 긴장시킬 거예요. 룰루랄라. 연 2,400만 원이면은 내가 15% 세율을 떼는 건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네.
이거는 수입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소득세법상의 공제 제도를 다 적용시킨 이후에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이만큼이지만 사실 너 그만큼 번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서 빼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요만큼만 번 거야 이만큼 다 뭐 컴퓨터에 썼잖아, 뭐 어시비에 썼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 그쵸. 그게 이제 공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득세고요. 우리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국가 말고 지자체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6%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돈 6.6%고 42%면은 46.2%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 세금 낼 때 언제나 세금이 9만 원이 나왔어요. 그 옆에 지방세 9천 원이 꼭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9,999,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 회장이나 돈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4,600만 원만 초과해도 24%고 야. 어쨌든 많이 떼면은 절반은 떼인다는 거잖아요. 46.2%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데 이게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요. 최고 세율이 46.2% 많은 걸까요? 북유럽 나라에 비하면 적다. 똑똑해. 북유럽의 스웨덴 이런 데 막 거의 80% 대가잖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욕도 먹었었고 옛날에. 우리나라 좀 낮은 편이군요 세율이. 낮진 않아요. 낮진 않은데 높지도 않다. 그냥 적당하다. 우리나라 적당하다. 네. 지방세는 정확히 뭐예요? 나라에도 내고 내가 사는 동네에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 3.3%랑 8.8%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방세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는 국세예요.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저는 서울시 살거든요. 전 분당 살아요. 경기도. 성남시요. 서울시로 얘기하려고요. 그러면은 저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지만 서울시에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에 내지만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서울시에 내는 거죠. 이제 국세의 10%라고 정해져 있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아, 이런 예시는 좀 불온하네요. 뭐 무슨 예시를 하시려고 그랬죠? 옛날에 그 김두한 시대 보면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돈 뜯잖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불온하네요. 나쁜 새끼. 종합소득세라고 했을 때 네네. 종합이 붙잖아요.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뭘 종합하는 걸까요? 자꾸 물어보지 말까요? 아니 물어봐. 좋아요. 좋아요. 나 되게 긴장되고 좋네. 종합소득세면은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친 건가? 아니야. 아니 뭐 그것도 맞죠. 근데 종합이면 다 내 영혼까지 끌어모은 종합소득 아니야? 아 그렇죠.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사실 종합소득세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종합한다는 거죠. 뭘 종합하냐. 이런 소득을 종합하게 됩니다. 아 일단 뭐 많구나. 네. 나한테 저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와 이거 없네 내가 진짜. 룰루랄라. 우리나라에는 개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이게 지금 열거된 것이 전부 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게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거든요. 저 외워야 되나요? 아니, 저만 외우면 되죠. 뭐. 그래, 라이센스 있는 분이나 외우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소득을 받고 있다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해서 네네.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웹툰 스쿨이니까 웹툰 작가님들, 웹소설 작가님들 이자 소득 무시하시고요. 배당 소득 무시하시고요. 아, 네네, 그러네요. 전문가는 이제 싫어하겠지만 다 무시하시고 우린 사업 소득 근로 그래. 이거 없네 내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거는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일 거야. 네. 내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떼는 게 사업소득이고 8.8% 떼는 게 기타 소득인 거죠. 그 세금을 뗀다고 말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천 징수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떼고란 말이 참 난 정겹고 좋은데. 아 그래? 세금 떼고가 정겨운가요? 세금 떼고 여러분 통장에 꽂아주죠. 네. 원천이라고 하는 게 소득이라는 말이에요. 소득이 세금이 발생되는 원천이다. 그래서 원천인데 세금을 떼야 되니까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 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뗀다 그래서 원천 징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소득 원천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룰루랄라. 세금을 어떻게 떼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외주 할 때 외주를 하시면 분명히 일러스트 몇 개 그려가지고 건당 해서 총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는데 분명히 통장에 꽂힌 돈이 100만 원이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어디 갔어? 그거를 계산해보시면 그게 세금으로 떼간 건데 그거 원천 징수 당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거 왜 떼냐 얼마 떼냐 이렇게. 만약에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3.3%를 떼니까 100만 원 받으면 내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찍혔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3%는 국가에 냈고 네. 3만 원.
지방세가 지방세는 3,000원 지자체에 낸 거죠. 여러분이 성남시에 산다면 성남시에 냈을 거고 서울시에 산다면 서울시에 냈을 거고. 왜 나는 3%가 아니고 3.3%인가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이해가 됐어. 지금 이해가 됐어요? 3%에 10%인 0.3을 지방세로 내니까 나 왜 자꾸 3을 이상하게 땡으로 3.3, 8.8로 떼니까. 아니, 지금 알았다고 한 건 좀 MSG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니요. 진짜 나 3.3 원래부터 3.3으로 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가 부담했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럼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기타 소득도 8.8%잖아요. 네. 8.8%에서 100만 원의 기타 수입이 있으면은 네. 8만 원은 국가에 낸 거고 8천 원은 지방에 지자체 낸 거죠. 그리고 내 통장에는 91만 2천 원이 찍히는 거죠. 바티칸에 사는 사람은 지방세와 국세가 똑같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이게 교양인 개그거든? 뭐 이거 없네 내가. 네네. 근데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대부분이실 텐데 근로소득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근로소득이라면 여러분들 웹툰 회사의 탭으로 들어가면 4대 보험 받고 근로계약해서 월급 받으시죠? 그거 하면 이제 월급이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국가에도 내고 지자체도 내고 이제 4대 보험공단에도 돈을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통장에 꽂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기타 소득하고 사업 소득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네. 일단은 근로 소득하고 다른 것도 아셔야 돼요. 청강대에서 근로 소득자 아니신가요? 청강대에는 직원이니까 제가 네. 월급을 받죠. 네. 그럼 이제 그게 근로 소득인 거죠. 왜 그거는 사업 소득이 아닐까요? 내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로자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근로자니까. 근로자인 게 뭐죠? 근로자 남의 일 해주는 사람. 아, 사업소득도 남의 일 해주고 기타소득도 남의 일 해주는 거죠. 내 일하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척을 해야. 죄송합니다. 그만할게요. 룰루랄라 모르겠다. 근데 김근희 씨 저거 이거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 조건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일 시키는 사람이 너 있는 거야. 언제 출근해? 언제 강의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하고 작가님이 만화 그린다고 해서 네네. 닥터 프로스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려야 되고 네. 그런 거 누가 통제하지 않잖아요. 100만 명이 통제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라고 아무도 안 시켰잖아요. 본인이 일어나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소리가 시킨 거지. 누가 그치. 시킨 건 아니죠. 그죠? 4시에 안 일어났다고 해서 누가 월급 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깎고. 아 그래요?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러니까 내 일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면 사업소득이다. 그렇죠. 이거 크다. 몰랐어 이거.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내 책임하에 내 몸을 갈아넣는 거. 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 뭐 출퇴근이라든가 오늘 해야 될 일이라든가 그런 네네네. 것들이 정해져가지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소득인 거고. 그렇구나. 오늘도 야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오늘도 해서. 하셨지만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한 거고 시간을. 그죠. 누가 안 시켰죠. 누가 새벽에 만화 그리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나새끼가 신 거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해했어. 그런데 사업소득이랑 기타소득은 그럼 뭐가 다르냐.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항상 헷갈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될 때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내가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할 때.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인 거예요. 반복되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 마감을 해서 원고료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내 일을 시키는 걸 아니니까 근로소득은 아니야. 그럼 사업소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외주 일을 해서 받았어. 그럼 기타소득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 그래. 만화가 업이잖아요. 아 근데 외주로 한 게 내가 무슨 모델이야 이러면 그쵸. 몇 순간 범죄. 이 사람 솔직하네. 아이고 아, 모델. 모델 종류는 수염 모델도 그치, 있고. 그치 뭐 키도 크고 뭐 모델 할 수 있지. 어이가 없네 내가. 원래 작가가 만화가가 업인데 업이 아닌 일을 우발적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벌었다. 그런 식으로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네네. 일시적으로 뭔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하는 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 소득인 거죠. 그런 거구나. 개인 사업자 내신 분들, 종소세 좀 내보신 분들은 언제나 느낍니다. 사업 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 근데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는 사람이 네네. 이미 줄 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소득을 주는 겁니다라고 정해서 줘요. 애초에 돈 받을 때부터. 애초에. 아 그래서 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작가님 이거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3.3% 세금을 직접 내십니까? 원천징수로 하죠. 그렇죠. 본인이 3.3%를 떼고 받긴 하지만 3.3%에 대한 신고를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8%에 대한 신고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신고 누가 하죠? 나한테 돈 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죠. 돈 주는 사람이 하죠. 아 그거를 법적인 용어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세금 떼간 사람이 이미 여러분한테 줄 때 네.
이 소득을 뭐로 지급한다라고 정해서 국가에 신고를 이미 해요. 그리고 떼간 세금도 대신 납부를 하죠. 근데 아마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하시고 3.3% 세금을 뗐느냐, 그럼 난 사업소득자구나. 8.8% 세금을 뗐느냐, 아, 난 기타소득자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대부분. 그것만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다곤 하던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룰루랄라.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프리랜서분들이 3.3% 떼는 게 좋아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게 좋아요? 8.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많이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이 8.8%가 세금 많이 떼니까 안 좋은 거네요. 근데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네네.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는데 여기 기타소득의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죠? 연 300만 원 이하 분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에 3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종합소득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조금 받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너 거기다가 세금 내가 안 매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8.8% 떼는 걸로 그냥 종결시켜주겠다. 아. 너는 더 이상 세금을 종합하지 않아도 돼. 이게 만약에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인데 사업 소득이 막 6천만 원이야. 네네. 그러면은 세율이 24%를 내야 되잖아요. 3.3%나 8.8%가 여러분이 내야 되는 최종적인 세율이 아니, 세금이 아니에요. 아, 내가 사업 소득으로 6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300만 원을 벌었어.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너무 조금 벌었으니까 요거는 더 이상 추가로 세금 안 내게 내가 8.8%만 내고 끝내줄게. 끝내줄게. 내가 6천이요. 겁나 많이 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6천에서 뚝 뛰어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받았더라면 나았겠네. 그렇진 않죠. 그 기준 아래로만 떨어뜨리면 300만 원까지만 분리과세기 때문에. 아, 나 멍청이구나 지금. 네, 왜 그러세요? 어이가 없네 내가. 네. 여러분이 300만 원까지 기타 소득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기타 소득으로 받는 게 유리해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다. 내가지 예상하는데. 근데 만약에 사업 소득도 있고. 네. 근로소득도 있고 다 종합을 해보면 네네. 종합소득세니까 세율이 15%일 수도 있고 24%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간대. 역시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나 이해가. 이해 안 가는 게 이해가. 아, 그리고 저게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해 못하니까 세무사님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해 안 되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런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 결국에는 아, 나는 이런 거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싫고 세무사한테 그냥 다 맡기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돈을 자꾸 떼가니까 이게 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다. 알고 싶은 욕구가 크신 분들도 있어서 알려주는 거다. 사실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3.3%를 뗀다고 해서 좋거나 8.8%를 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3.3%나 8.8%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15나 24나 35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과세표준 이상한 표 나왔잖아요. 그거 이따가 다시 나오나요? 네, 다시 나옵니다. 그때 이해 다시 해드릴게요.